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Where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이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되죠? Where?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What이죠. What?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더 해보면 이번 주말에 뭐할 계획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at? 그 다음에 너는 할 계획이니라는 표현은 Are you going to do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은 뭐죠? This weekend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은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Are you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니? 라고 두의 뜻은 뭐죠? 하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먹을 계획이니?는 뭘까?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eat? 하면 되겠죠? 그쵸? Eat.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시에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두의 뜻이 하다기 때문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가 된 거예요. 오케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잖아. 나는 갖고 있지 않, 가지고 있, I don't는 나는 아니던데, 여기다 가지고 있다란 말로는 I don't have. 그렇지. I don't have any plans. 안 되겠죠? Why? 그렇지. Why까지 이유가 궁금할 땐 why라고 부르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난 갖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어떤 계획들을 I don't have any plans. 오케이. 가지고 있다가 뭐죠?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 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두가 숨어 있고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두가 숨어 있다가 이게 뭐 아니다라고 할때 don't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넌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또 Do you have 이렇게 하면 또 묻는 말 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I don't have any plans. Why? 오케이. 그래서 계획을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그러는 거죠. I don't have any plans. Why?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토요일날 보이는 걸 원하냐 이랬습니까? What do you want? "모이다"라는 말을 모이는 것으로 바꾸면 되겠죠? get together는 모이다고요, 그쵸? 모이는 건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다시에 to get together. 사투어데이 Saturday. 자, 무엇을 원하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없고 Hey,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뭐라고요?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Hey, wanted 뜻은 원하다 무슨 시죠? 그렇죠. 그놈의 하다시. Hey, 그러니까 뭐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으니까 묻는 말 만들 때 Do you want?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 아니죠. 너는 원한다. You want? 넌 원하니? Do you want? 요 속에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묻는 말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모이다. Get together. 얘도 뭐뭐 하다죠.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뭐라고요?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지. Sure, of course. Sure. 오케이, sure, of course. 물론이지. Yes, 이래도 되죠.
네, 너뭐 하고 싶니? 그래서 what do you want? 너 무엇을 원하니? 그 다음에 하다, do 하는 것,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프리즈비 하고 노는 거 어떻겠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How about? 그렇지. How about playing frisbee? 공원에서 at the park. The park 하면 그냥 공원이고요. 공원에서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S 필요합니다. At the park. How about playing frisbee?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뭐뭐는 어떤 일할때 how about 쓰고요. 그 다음에 play frisbee 하면 play frisbee 하고 놀다이고요. 놀다라는 말 앞에다가 아, 뒤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되죠. 뭐뭐 하는 거. How about playing frisbee? frisbee 하는 게 어떻겠니? How playing frisbee? 그 공원에서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멋지게 들린다. Sounds great, 그렇지. Sounds grea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있을 거야 거기에 꼭, 나 거기 꼭 갈게. 아이비 there 그렇죠 for sure I'll be there for sure I'll be there for sure 뭐라고요? I'll은 뭐의 줄임말? I will의 줄임말이고요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한 거예요 be의 뜻은 있다 라는 뜻이 있어 있다 그럼 난 있을 거야 갈 거야 어디에 there 여기서는 그렇지 at the park 되지 못했지 꼭 거기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I'll be there for sure. I'll be there for sur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제 수고하세요 네오콘 좀 틀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